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이 브랜드 아로, 줄여서 이브알. 발음 주의하세요, 이브알. 제가 왜 이 컨텐츠를 만들었냐면, 요즘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로 제가 패션 관련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정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바로 순삭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요, 바로 자크미스. 여러분, 자크미스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자크미스는 파리 브랜드인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크미스라는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마이크로 미니백인데요. 미니백이 작아지다가 바로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자크미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원래 이 브랜드가 가방 브랜드는 아니고요,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가 오늘은 이 자크미스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크미스 는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인 시몽 포르테 자크미스가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2010년도에 20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런칭을 했어요. 자크미스라는 브랜드 네임은 시몽의 어머니에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의 성을 붙여서 자크미스라고 지었는데요. 참고로 이 디자이너 오빠 사진을 보시면요, 자, 엄청 잘생겼어요, 여러분. 저 처음에 보고 배우인 줄. 지금의 자크미스라고 하면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뭔가 오가닉한 그런 느낌의 브랜드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 런칭했을 때는 지금과는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의 브랜드였어요. 아예 다른 브랜드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브랜드 색이 정말 달랐습니다. 이거는 TMI로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한테 들었는데, 자크미스가 처음 나왔을 때 패션계에 새로운 영감을 엄청 불어넣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해체주의적이고 어려워서 일반 소비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옷들이 많았었는데, 자크미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편견을 깨준 브랜드가 바로 자크미스였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부터 14년도까지의 옷들을 보면 굉장히 캐주얼한데, 룩북이나 쇼를 보여준 느낌은 자유롭고 유스컬처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룩북을 보시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필름처럼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지고, 모델들도 보시면 그 당시에 다른 브랜드들과는 달리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스러운 그런 모델들로 촬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많은 브랜드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마치 3년 전에 배트멍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를 하던 자크미스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어워드인 LVMH 어워드에서 수상을 해요. 그러면서 자크미스의 컬렉션이 자크미스의 어머니에게 영감을 많이 받은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디자이너인 시몽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부였고, 이제 자크미스는 들판에서 막 뛰어놀면서 되게 자연을 만끽하면서 놀았는데, 이때 그 유년기의 기억들이 자크미스 브랜드 디자인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저는 16년도가 자크미스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16년도 컬렉션 이름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발레리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때 룩북을 보시면 분위기나 디자인이 와 진짜 완전 미쳐버렸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시즌이 자크미스의 최고의 시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에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짠! 바로 이 옷인데요. 이 옷은 몇 년도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의 디테일 같은 걸 봤을 때 16년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화석을 말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옷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코트, 이쪽은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코트에다가 자켓을 살짝 어깨에만 걸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이 왼쪽 팔 부분에도 보시면 드레이핑이 잡혀있는데요. 자크미스가 좀 막 자연스럽고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드레이핑을 잡아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 옷들의 특징은 단추가 없고 이렇게 끈으로 여미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 안쪽에 보시면 실은 단추가 있음, 브라였음.
자, 입기 전에 한번 이 카라도 보여드리자면 카라가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 옷을 디자이너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친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패턴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어려운 패턴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켓을 코트 위에 걸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면도 앞면인데 뒷면에도 보시면 뒷면도 이 자켓의 앞면이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입는 방법은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단추가 있는데 이거를 구멍에다가 끼우고 여기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잖아요. 단추 구멍에다가 끈을 넣어서 이렇게 끈으로 허리를 감싸서 묶어주면 됩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자크미스의 신상을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왜 16년도 제품을 매물로 구입을 했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크미스의 이때 시즌이 그 디자이너의 영감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아카이브로 소장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디자인을 보셔도 정말 지금 입어도 막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아닌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라서 평상시에 입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입고 다닐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사이즈도 저한테 완전 찰찰떡 아닌가요? 누가 봐도 아 저거 자크미스 거다 싹 드는 그런 자켓이다. 이 자크미스의 브랜드가 유명해지게 된 거는 물론 이렇게 옷이 예쁘고 쇼가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자크미스가 SNS 마케팅을 잘해서 그 이미지를 굉장히 잘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죠. 그 피드 한 줄을 비슷한 무드로 딱딱딱 가갖고 그 인스타그램의 감성을 살리는 거. 그 감성을 저는 자크미스가 유행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크미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피드 3개 있잖아요. 그거를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감성적인 SNS 마케팅을 한 결과 브랜드 자크미스가 굉장히 트렌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디자이너인 시몽 자크미스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SNS 마케팅이 브랜드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이 자크미스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크미스 쇼 중에서 정말 유명한 쇼가 뭐냐면요. 2020년 SS 시즌에 그 라벤더 밭에서 한 쇼가 있거든요. 그 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닥에 핑크 카펫 깔고 옆에 막 라벤더 있고 모델들 옷도 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거 섞어갖고 그 색깔에 적당한 그 조화가 와 진짜 미쳤어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쇼를 통해서 자크미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18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지금은 한 30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크미스는 요즘 팻피들에게 정말 핫한 브랜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크미스가 또 어떤 걸 보여줄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이 브랜드 아로 이브알의 에스더였습니다. 이브알.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브랜드가 많은데 이게 조회수만 좀 잘 나온다면 여러분 이 편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제발. (웃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브랜드 정말 알려줘 내가 그럴 만한 위치가 되나?